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던 분들도 앞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카드 업계가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를 오늘 일제히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점수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 오늘 6개 전업카드사가 일제히 출시했습니다. 하나카드는 다음 달 중순쯤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설계된 햇살론 카드는 월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며 할부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등 대출 서비스는 받을 수 없고 유흥이나 사행업종 이용도 제한됩니다. 대상자는 연간 가처분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서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 소외된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신규 정책 서민금융 상품으로요. 금융소외계층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고 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카드는 전업 카드사 중 한 곳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연회비와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연회비는 롯데카드가 2,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현대하나카드는 10,000원입니다. 할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카드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배달 앱 등에 결제된 금액의 최대 15%를 월 7,000원 한도에서 할인해줍니다. 스트리밍 할인 혜택도 탑재됐습니다. 신한카드는 백화점을 제외한 중소형 생활유통점에서 결제할 때 최대 7%를, 커피 제과점 업종은 최대 10%가 할인되고 주말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를 이용 시 최대 10%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이용이나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입장이 가능한 특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KB국민카드는 전 가맹점 0.5% 적립에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일 때 슈퍼 편의점 등에서 0.5%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우리카드는 이동통신, 대중교통, 커피, 영화 등에 사용 시 3% 적립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햇살론 카드의 혜택은 생활 편의업종에 집중돼 있습니다. 카드 업계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번 햇살론 카드 출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신용자들의 카드 사용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